하루에 1kg씩 5kg가 빠졌습니다. 와. 카메라가 무거운가? 제가 60kg에서 51kg까지 뺐었잖아요. 근데 세상에, 오늘 아침 몸무게를 재보니까 카메라가 무거운가? 다이어트 유튜버긴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잘 못할 시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마무 문별님이 고구마 다이어트로 체질 자체를 완전히 바꿨다고 해요. 저도 고구마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 프로틴 워터까지 매일 이거를 3번씩 먹어주겠습니다. 5일 동안 고구마만 먹기 시작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첫째 날 눈마디입니다. 골반 라인이 진짜 많이 무너졌어. 요 상태 힘을 줘도 요거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와, 팔뚝살. 동네 야채 가게에서 고구마 사와가지고 짜잔! 고구마 삶을 때 초록색 물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고구마가 썩은 건 줄 알았는데 그 고구마의 전분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지 마시고 원래 이렇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오전 5시 11분입니다. 저는 항상 이 시간에 일어나고요. 어제 삶아둔 고구마인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미쳤다 진짜. 그리고 또 단백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요 프로틴 워터를 챙겨줄게요. 수업 다 끝나고 먹으려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한 덩이만 먹어야겠어요. 상큼해. 이게 어떤 맛이냐면 착즙한 사과 주스 그 자체의 맛이에요. 당이랑 지방이 완전 0g이라서 이게 워터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부담 없이 물처럼 그냥 계속 마셔도 됩니다. 그럼 저는 수업하고 올게요. 드디어 수업이 끝났습니다. 1시 고구마 하나를 먹겠습니다. 진짜 색깔도 색깔인데 맛도 완전 단호박 맛. 집에 와서 레시피 촬영을 했는데요. 요거 정리하고 이제 곧 필라테스를 가니까 고구마 반 개 먹고 프로틴 먹고 갈 거예요. 아까 점심 때 프로틴 한 병 다 먹었고 두 병째도 거의 다 먹었어. 얼마 안 남았어. 5일 동안 고구마만 어떻게 먹어 하잖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질릴 것 같아요. 근데 단백질이 20g 들어있어가지고 한 끼에 20g 정도 챙겨 먹으면 되거든요. 밥 먹고 나서 마시면은 딱 좋아요. 그러면 단백질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일단 필라테스 갔다가 헬스장 가서 유산소까지 해보겠습니다. 필라테스 하고 필라테스 끝나고 헬스장 오늘도 전화지 이거예요. 집에 왔어요. 완전 찌들었는데 고구마 하나 먹고 자야겠어요. 운동하고 오니까 진짜 달아. 얘도 끝! 내일 아침에 봐요. 오늘도 고구마를 챙겨야지. 요거 프로틴 워터. 출근해서 수업 두 개 했고 고구마를 먹으려고 합니다. 짱 크다. 맛있어. 들 자라 그런가? 수업 한 타임 비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영상을 보내야 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촬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구마 후딱 먹고 영화하고 왔는데 점심을 여기서 먹으려고요. 고구마가 다 찌부됐어. 고구마 두 개째, 프로틴 워터 두 개째. 영화 수업 듣고 올게요. 아이고 힘들어. 영화원 갔다가 치과도 갔다 왔어요, 저. 오늘의 마지막 끼니! 고구마 프로틴 음료. 치과에서 마취를 해놔가지고 고구마 맛이 안 난다. 약간 치과 맛이랑 섞여서 나. 고구마 사러 가야지. 잠옷 안에 구겨놓고. 고구마 사러 왔어요. 1kg에 5,000원이에요. 완전 맛있어. 안녕하세요. 저 일주일 동안 고구마만 먹게 하고 있거든요. 내 손만 찍어. 우와, 감사합니다. 찐밤.
금방 뜰거죠. 우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지금 클라이밍을 하러 왔어요. 볼더링이라는 걸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 그걸 내려와서 붙여주셨어요. 이제 이 초크가루 같은 경우에는 옷에 묻거나 팔거나 팔면은 잘 엎어지니까 그냥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좀 더 왼쪽.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발. 왼발을 밀어주면서 오른손. 왼발 밀면서 오른손. 그런 다음에 여기 오른발을 여기 보내볼게요. 네. 발이 떨어지고 앉으면서 가볍게 뒤로 누워주시면 되는데 앉아서 좋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포함했다고 주셨는데 난 먹을 수 없지. 클라이밍을 하고 와서 아까 마시던 프로틴 음료를 마저 마시고 잘 거예요. 내일 만납시다. 오늘 쉬는 날인데 헬스장 가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체 운동하고 고구마를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잘 챙겨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트륨이랑 지방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두통이 생기려고 그래가지고 아웃백 고구마 아시죠 여러분? 이거를 해 먹으려고 이 버터를 사왔습니다. 우와 장난 아니다. 미쳤다. 고구마 따뜻해서 버터가 엄청 금방 녹아요. 다시 한번 구워줄게요. 미쳤다. 아, 오 마이 갓. 와. 와. 마요네즈가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너무 맛있다. 또 며칠 동안 먹을 군고구마를 완성했습니다. 고구마랑 프로틴 워터 챙겨왔어요. 이건 먹을 수가 없어. 하고 왔고 오늘의 마지막 고구마를 먹을 거예요. 제가 아까 고구마 만들 때 마요네즈 뿌려 먹었잖아요. 근데 마요네즈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지방 나트륨 보충할 겸 뿌려 먹습니다. 마지막 프로틴. 이제 이틀만 더 참으면 돼요. 근데 할만한데요 여러분? 아웃백 고구마 만들어 먹었잖아요. 그렇게 먹으니까 포만감이랑 너무 맛있어서 만족감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다른 거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단백질 음료만 챙겨서 상체 운동하러 가야겠어요. 여러분 잘 자요. 여러분 굿모닝. 대망의 4일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 만들어 먹었던 아웃백 고구마를 짠. 개존맛. 원래 출근하는 날이 아닌데 출근을 하게 돼가지고 회원님 모시기 전에 필라테스 30분 정도 할 거예요. 프로틴만 먹어줄까. 고구마는 이따가 점심에 수업 다 끝나고 수업 끝! 하나 먹고 운동하러 갈 거예요. 에어프라이어로 구웠잖아요, 고구마를. 근데 너무 맛있어. 고구마 굽기 전문가 될 것 같아요. 목 막힐 때는 프로틴.
뿌루루루 맛. 집에 왔어요. 운동했으니까 프로틴 먹어주고 고구마가 구워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짠! 요거는 색깔이 좀 다르죠? 꿀고구마래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달다. 고구마 질리시면 꿀고구마 먹었다가 밤고구마 먹었다가 호박고구마 먹었다가 하면은 안 질릴 것 같아요. 드디어 마지막 날이에요. 수업이 다 끝났고 1시 첫 끼를 먹으려고 요 고구마인데 아웃백 고구마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위에 치즈가 다 탔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을게요. 이 고구마랑 마요네즈 조합이 미쳤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이따 친구랑 건강 운동하기로 했거든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완전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운동하러 왔습니다. 무서워. 몇 개 할 거냐고요? 안 돼. 죽을 때까지. 고구마 파워. 해 똑바로. 손 아파. 프로틴 음료 먹어봐. 운동했으니까 또 프로틴 먹어줘야지. 안 들고 그냥 먹어. 냄새 엄청 달다. 그냥 사과주스인데? 완전 사과주스지 그냥. 상큼하니 맛있다. 그치? 프로틴 맛 같은 게 안 나가지고 아예 안 나지 않아? 아예 그냥 안 느껴져 그게. 완전 사과주스? 그냥 맛있어. 사과주스 그 자체? 그니까 맛있네요. 프로틴 그 쉐이크 우유 그런 것보다 난 이게 훨씬 낫지? 그치? 좀 더 입이 깨운하다고 해야 되나?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 왔어요. 이제 막 옷을 갈아입었고 전 오늘의 마지막 끼니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끼밖에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군고구마 두 개 이렇게 먹을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단백질. 요게 BCAA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운동할 때 BCAA 따로 안 챙겨 먹어도 돼서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프로젝트의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내일 아침에 한번 몇 킬로가 빠졌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아침 만나요. 안녕. 짠. 5일 동안 고구마 먹기 성공했습니다. 첫날이랑 눈바디가 많이 달라졌나요? 배가 진짜 많이 들어왔죠. 처음에 배에 힘도 안 들어갔는데 이 골반 라인도 정리가 진짜 많이 됐어요. 하루에 1kg씩 5kg가 빠졌습니다. 대박. 근데 그럴만 했죠? 진짜 열심히 하긴 했어. 고구마랑 원어잇 프로틴 워터만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고구마도 달달하고 프로틴 워터도 달달하다 보니까 간식 생각이 진짜 안 났어요. 간식 때문에 다이어트 실패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간식 생각이 하나도 안 나서 너무 좋았어요.
평소에 단백질 따로 챙겨 먹기가 힘들잖아요. 밥 먹고 나서 그냥 프로틴 워터 한 잔 마시고 끼니 사이사이에 프로틴 워터 얼음물에 타가지고 마셔주면 다른 음료나 간식 생각이 안 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단백질 잘 챙겨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해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